그거 하고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시지.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고재봉이 후에 이제 사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사형을 받으면서 받기 전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사형수로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누굽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정말 찰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순식간에 장례식장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존적으로는 무식한 존재.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 90편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우리 인생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주여, 지혜롭게 또 지식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무지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